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롤을 시작합니다.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뭐 일어나요? 게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선 좋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가짐을 위해서 평소에 심신을 너 이 새끼 어떻게 한 번에 알아낸 거냐? 정체가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하고 빠르게 물음표. 야, 상식적으로 그런 게 먹히겠냐? 먹히네. 이럴 때일수록 상대 팀과 우리 팀의 조화 그리고 상성을 잘 보고 신중하게 골라야 돼. 맞는 소리야. 시간 6초밖에 자크 눌러 씨발. 진짜 병신인 건가? 게임이 시작되면 이번엔 치명타를 갈지 탱을 갈지 고릅니다. 챔프도 젤리인데 대가리 맞아 젤리인가? 팀이 인베를 가서 합니다. 잘 따라가 줍니다. 포진 없는 쉔의 도발 Q까지 맞습니다. 완벽한 호응으로 킬을 따냅니다. 팀이 상당히 신이 나 보입니다. 저는 상남자니까 이런 거에 신이 나지 않습니다. 와, 이제 이겼어. 이긴 거야 이거. 끝났어. 어린이 여러분은 인베를 놓치지 않기 위해 쭈쭈바 하나 팝시다. 담배는 나빠요. 이거 말고 챙크고 있는 뽕따 없어? 뽕따? 간단하게 레드 리쉬를 받습니다. 먹습니다. 칼나브리도 아주 쉽게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제가 늑대를 힘겹게 먹고 있는 동안 미드는 스펠이 빠집니다. 다 먹고 올라갔는데 무언의 압박입니다. 귀찮은데. 합당하게 안 가기 위해서 우리 팀한테 일을 배우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블루까지 다 먹고 맛이 나가는 것 마냥 미드로 가줍니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니 저게 안 맞아? 저게 헬퍼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씨발 부시에 맞아. 너무 다이기를 먹으려다 잭스가 올 것 같아 기다렸더니 역시 나왔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싸우고 있다 보니까 럭스가 바로 합류합니다. Q를 맞춥니다. 끌어당깁니다. 이름 못 맞췄어. 빵털 잡습니다. 마무리. 가끔 한가로울 때 미드 싸움을 봐줍니다. 잠깐 눈 돌리면 항상 우리 팀은 뒤져 있습니다. 바텀에 갱을 가려고 했는데 잭스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크한테 쫄았냐며 놀려줍니다. 놀리면서 도망칩니다. 승리자의 전리품인 발기를 먹고 바텀을 갱가줍니다. 이는 전멸로 패지만 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숨죽습니다. 바텀만 봐주면서 파니커 미드도 한번 봐줍니다. 야 저건 폐기물인데? 봐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먹고 싶어서 갑니다. 스윙과의 환상의 호흡으로 베인을 쉽게 잡아버립니다. 마무리. 낙지 한 번 갔는데 베인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탑에 더 가면 베인이 롤을 접을 것 같으니까 바텀을 가줍니다. 꼭 접었으면 좋겠다. 쉽게 킬각이 나옵니다. 유미는 못 잡았네요. 수고했다 우리 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는 이만. 뭔가 이길 것 같은데. . 저는 팀을 버리지 않습니다. 팀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우디를 크지 않습니까? 욕먹고 레드 먹다가 채팅 한번 보고 피 쳐주면 상대의 멘탈과 게임은 터져있습니다. 그리고는 넥서스마저 터져버립니다.